아, 하필이면은 바로 아침이 돼버렸네. 아, 오늘따라 운이 왜 이렇게 없죠? 뭐 했다 하면은 운이 없어. 아, 이렇게 죽어있네 얘가. 차라리 이거를 넣어놓고 이거를 확보하자. 글루머를 얻을 수가 있어. 어? 방금 이 목소리는? 거인 목소리가 들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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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보니까 나 나뭇가지랑 이거 되게 많죠? 그래, 좋은 생각이 있어. 식량 확보를 위해서. 아, 여기 아주 잘 됐네. 식량 확보를 위해서. 여기만 이제 개구리가 많은 게 아니죠? 개구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집 주변에도 많을 거야. 근데 왜 여긴 안 보일까? 나무도 해야 되고 식량도 확보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네요. 일단 나무부터 갑시다. 나무하러.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또 나무가 언제 불타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. 근데 거인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구나. 그리고 그거 하나 알았네요. 거인이 나타날 때 어두워진다라는 거. 그게 나는 일시적인, 네, 에오님 반가워요. 어, 에오님 채팅창 지금 봤네요. 어, 미안해.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. 잘, 뭐랄까, 게임도 약간 집중이 떨어지고 피드백도 좀 약하네요. 이해해줘요. 어,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제가 사실 오늘 그 유튜브 업로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저것 작업하느라 약간 지쳤나봐. 저는 지치면은 오른쪽 눈 쪽에 약간 경련이 생겨요. 지금 경련이 좀 있어. 그래서 집중이 잘 안된다고. 그렇지. 역시 낮에는, 역시 여름에는 낮이 길어가지고 돼지들한테 이제 봉급을 주면은, 고기 덩어리를 주면은 이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어, 근로계약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딱 그 노란색 그 낮 동안만 일을 하거든요. 근데 겨울에는 얘네들을 근로계약하면은 진짜 몇 시간 별, 한 4분 일하나? 한 4분 정도 일해요. 4분 일하고 어, 고기 덩어리 달라고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. 야, 역시 여름은 하, 길어 길어. 여름은 5분. 4분 5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크거든요. 요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99개. 어,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99개. 됐어. 이제 트리 가디언 나왔죠? 깔끔하게. 여기 나오면은 이제 얘네들 고기 덩어리로 변하면, 어, 딱 가져가고. 완벽한 수순이었네요. 배고프니까 하나 구워먹자. 두 개. 그렇지. 돼지가 죽으면 고기를 가져가고, 트리가디언이 죽으면 리빙로그를 가져가면 되겠죠? 좋았어! 오! 5개!
가디언들의 또 심신을 위로해줘야지. 한 3개 정도 심으면은 또 화가 가라앉을 거야. 이거를 삽으로 다 캐가면 좋겠는데? 삽이 있나? 오, 삽 만들기 귀찮아. 99개. 목표. 99개? 아, 그러고 보니까 나뭇가지가 되게 많구나, 내가 지금. 그래스도 되게 많고. 뭐가 되게 많네요. 이것저것.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. 어, 근데 왜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온도가 높지?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59도네요. 우리 집 어디야? 왼쪽? 오른쪽? 생각보다 길을 잘 닦아놨다. 어, 길이 딱딱 보여. 아, 59는 피해요? 온도가 아니고? 아, 27도? 아, 내가 오늘 진짜 집중력이 완전 황이구나. 어? 오늘 보름달이죠? 아, 나 괜히 왔네. 아, 잠깐만. 여기 어디 연결이 돼 있었지? 여기랑? 아,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, 진짜. 글루머 얻어야 되거든요.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오는 게 아니었어. 나 괜히 왔어요. 빨리 가서 오늘 밤, 밤에만, 그 보름달에만 피는 그 꽃을 따서 그 벌레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. 설마 아까 그, 요 시신이 끝은 아니겠지?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? 세 마리? 마부스트로 갈아입고. 일식 따니까 충분해. 한 20 정도 남겠다. 어, 됐다. 흠. 마블스트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. 네, 수지. 네, 삼버들님, 바이바이. 네, 오늘 반가웠어요. 바이바이. 네, 글루머를 찾으러 가죠. 그렇지. 아! 날아가 버렸다. 아! 늑대돼지만 아니었어도 잡았는데, 아, 진짜. 방금 날아간 거 봤죠? 아. 야, 씨.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? 뭐가? 이런 날이 있어요. 어, 이런 날을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되겠죠? 아, 생각보다 멀구나, 여기가. 온 김에 지도나 좀 열어주고 가죠. 고기를 좀 구워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. 황금을, 아, 고기가 11개죠, 지금. 아, 잘 됐다. 그러면은 팥을 하나 만든 다음에 돼지하고 돼지하고 싸우는구나. 오, 유후. 야, 개구리랑 돼지랑 붙는구나.
잘 됐다. EJ 점법. 그렇지. 얘네들은 고기를 먹는다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피곤해. 어. 아. 밤이 쫑났다는 얘기였어요? 네. 아, 네. 어,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봐요. 인터랙션도 잘 안 되고. 일단 맵은 다 연 것 같은데?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. 돌아가야 되겠다. 어. 집으로 돌아갈게요. 아! 이 자식이. 아, 근데 이렇게 플레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, 오늘따라? 미안합니다.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. 그, 이제, 컨디션을 상중하로 쪼개면 오늘이, 어, 세 번째야. 오늘 처음 오신 뉴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 BJ가 아니에요, 원래. 오해하지 마시길. 와, 여기 근데 베리가 진짜 많아서 그냥 쭉 한번 훑고 가면은 배가 가득 채워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름에 불타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나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. 아, 홍당무. 아, 이거는 남겨놓자. 정말 위기의 순간에 막자. 어, 이 홍당무. 아, 좋았어. 여기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은 배가 빵빵하게 차겠는데? 오로로로? 오로로로? 어디서 들렸죠? 아, 저기. 잠깐만. 신중하게 생각해. 신중하게. 신중하게! 두 방이면 죽었죠, 아까? 그렇지. 아, 한 방에 죽네? 이후, 뭐? 냠냠쩝쩝. 아, 많이 산다. 냠냠쩝쩝. 좋았어. 아, 여름이라 한방인 것 같다고요? 여름엔 한방이죠. 어, 한방이 몸에 잘 드는 것 같아. 약도 저는 한방이 몸에서 잘 드는다. 여름엔 한방. 그리고 연애 TV도, 어, 연애 TV 프로그램도 한밤의 TV 연애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아, 이런 말장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해요. 어. 일단 고기부터 좀 말려놓고. 여름에 좀 고기가 그럼 많이 잘 말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악플 게임 한 방만이 생각난다고? 이 몬스터 고기는 100% 황금을 바꿔주는 용도로. 그러고 보니까 팥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. 어, 팥을 만드는 것보다 보니까 건조대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네. 하지만 건조대는 불타오르기가 쉽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. 나무를 많이 해서 항상 이렇게 소방기계를 유지해줘야 되겠죠? 아, 이게 꺼져 있었어. 아, 얘 꺼져 있었네. 큰일 날 뻔했다. 오,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. 오늘이 59일 56일에 아마 시작됐던 것 같은데.
이틀에 한 번? 한 3일에 한 번?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은 이걸 만들어줘야 되겠네. 역시 밤에는 작업이죠. 거미줄이 모자라가지고 모기는 못 잡겠고. 와, 역시 기계가 3개니까 너무 좋다. 뭐가 되게 안정적이야. 주변에 씨앗만 없으면 크게 불타오르거나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. 와, 줄도 이게 몇 개야. 줄도 거의 100개까지 되겠는데요? 일단은 여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니까 아 너무 좋다. 그리고 여름에는 또 수분이 부족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눈덩어리를 던져주니까 수분도 확보가 되고. 아 너무 좋다. 얘가 빨리 다른구나 보니까. 충전을 똑같이 해줬는데도 얘가 훨씬 많이 달아있죠? 여름이 아마 72일까지예요. 그러면 12일이 더 지나야 되겠죠? 이거 말리고. 아 잘됐다. 그러면은 이왕 시작한 김에 건조대 퍼레이드로 나가도 괜찮겠어요. 지금 건조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세 군데 어모를 받고 있거든요. 건조대 세 개를 더 지을 수가 있어. 그렇지. 책은 언제 만드냐고요? 책은 언제 만드냐고요? 책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네.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만들게요. 근데 책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. 처음에 이 캐릭터를 이제 다들 하자고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 다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. 왜 위키바텀을 이렇게 선호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책 때문이군요. 그럼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일단 습지에다가 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? 일단 가져다 심자. 거미줄은 지금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습지가 모자르면 더 심어줘야 되니까. 그리고 깃털 나뭇가지 99개를 더 넣자. 그 다음에 22개 22개 있네요. 아 근데 얘도 그러고 보니까 얘도 불타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습지는 안 불타나? 얘도 여름이라 불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궁금한데? 아 얘는 잠깐만. 아 궁금하다.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.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죠. 다 심지 말고 한 테스트로 10개만 딱 심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없으면 여기다 심고요.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다가 심죠. 여기다가 심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? 얘가 커버해줄 테니까. 책을 만들면 뭐가 좋냐고요? 일단은 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.
책은 일단 새를 불러올 수 있는 책,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책. 이게 완전 작살이죠. 그리고 이거는 슬리피 타임 스토리.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. 슬리피 타임이 있어야 된다네. 그리고 이거는 촉수를 만들 수 있는 책. 나 이거 있는데. 덴타클 스팟. 그러면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네? 근데 너무 빨리 달른다 이거. 충전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겠네. 저는 주로 쓰는 게 아마 그 촉수 만드는 거랑, 촉수를 만들면 이제 주변에 방어기지가 되니까요, 그거 만들어주는 거랑, 그 다음에 그니까 집 주변에다가, 세 번째가 동물이 잠자는 거라고요? 아, 애들 재우는 거? 슬리피 타임 스토리? 동화책? 아, 요거? 아, 그러면은 그 필이랑 되게 비슷하구나. 일단 황금을 좀 확보해주고 올까요? 제 비료 다 줬죠? 다 줬죠. 어? 안 준 애들 있네? 다 줬죠? 황금을 좀 바꿔갖고 올게.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네. 생각보다 멀어 여기. 이제 몬스터 고기로 이제 육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. 요거를 줘서 깔끔하게. 최근 일회용인가요? 아니에요. 그것도 이제 퍼센트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있어요. 황금 3개. 책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제가 약간 그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, 네, 계속해서 요새 좀 많이 방송에 뭔가 퀄리티가 좀 부족한 거, 네, 이해해주세요. 그런 건 비겁한 변명입니다. 프로답게 파이팅해요. 아, 잡템 좀 넣어놓고 올까요? 네네네, 그럴게요. 네, 조야님, 네, 바이바이. 여름에 이 습지이긴 하지만 여기 리드가 불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0개 심어놨고요. 모르는 거지, 불타오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판자를 좀 만들어서 좀 넣어놓고 다녀야 되겠다. 잡템이라고 불리는 녀석들. 일단 깃털. 야! 이 자식이. 아, 화딱지나게. 얘가 51개를 먹고 있었어. 내 조약돌. 어쩐지 조약돌이 없더라.